분당 임해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분당 임해동 되겠습니다. 임해동. 분당 호수를 뚫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.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호수가 깔끔하고 굉장히 넓어. 호수 자체가 내가 가본 코스 중에 가장 근 거리에서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. 도로가 일단 좀잘돼 있고, 일단 양재천에 비해서는 일단 도로가 넓다. 이거 도로가 넓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고 조금 생기가 많이 돈다는 거죠. 동네에서 그런 동네인가. 일단 그래서 보는 걸로. 꽃 이쁘다. 잠시만. 아침에 사람 엄청 많다. 물반 사람 반 고기 반물반 고기 반 그런 동네인 것 같아. 근데 좀 깔끔하다 동네. 부자 동네인 것 같아 느낌이. 분당이니까 아무래도 분당 성당 보란 야탑. 아깝다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 찍고 가오리에. 이따가 저기 보면은 저 비행기 난다. 예스 굿. 아이씨. 저거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. 비행장 온 곳. 여기가 썸네일 자체가 그냥 거의 뭐 태권브이 수준이다. 태권브이. 이거 안경 안 쓰니까 좀 각이 안 나온다. 안경을 좀 써야 각이 좀 나오네. 일로 가면 뭐 나오는 거예요? 제대로 된 찐코스 한번 만나보자. 한 10분 코스인데 코스 진짜 대한민국 최고 코스다. 코스 자체가 길이 넓고, 일단 청계산 옆에 딱, 뭐라 그래야 돼? 딱 지나가는데,
와, 야, 어제 놀랬다. 타고 가는데 길이 갑자기 넓어지는 거야. 넓은 길에서는 일단 첫 번째 파워가 뒤져. 이런 좁은 길에서는 파워가 안 나. 왜? 길이 좁아. 근데 넓은 길에서는 파워가 쫙쫙 나오지. 이런 좁은 길에서는 타기가 조금 뭐라 해야 돼?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. 왜냐면 좁으니까. 근데 이제 넓은 길에서는 이제 파워가 팍팍 나오지. 좁은 길에서는 파워가 나올 수 있는 파워가 한계가 있어요. 근데 넓은 길에서는 이제 파워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나오지. 비행기 어마무시하게 다닌다, 야. 청계산 지나고 비행기 어마무시하게 다니고 이빨 졸라까고. 원래 이빨 안 까야 정상이긴 한데 저기 하다 보니까 이빨을 까게 되네요. 이빨을 또 까야 재미있으니까. 보고, 듣고, 맛보고, 즐기고. 보고, 듣고, 맛보고, 즐기고, 운동하고. 와. 앞으로 갈 코스 보이냐? 저 앞에 지금 보이는 게 저 시그니엘까지 보인다. 시그니엘까지 겁나게 달려보는 거야. 거리가 한참 있다 생각보다. 이제 지금 방송 킨 지 한 7분 지났네. 아, 저건 뭐 하는 거야? 아, 와자!
좀 더 가야 돼. 청계산 보인다. 코스가 이렇게 기냐?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. 코스 어마무시하다. 자, 지금 여기서부터 한 10분 정도가 지금 도로가 엄청 넓어지고 있어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달리는 거 쏘는 거야. 막 쏘는 거지. 망구다이를 펼쳐라. 세계에서 제일 좋은 코스인 것 같다. 지로 이탈리아 코스 그런 느낌이다. 아침에 여기 코스 한번 마음에 든다.
잡았어. 예. 하나, 둘, 셋, 셋. 어마무시하다. 힘드니까 청계산